이거요, 이거는 W4의 MP5 SD6입니다. 자, 그럼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정면, 후면, 상부, 하부입니다. 자, 그럼 상세하게 살펴볼까요? 그 전에 하나쯤 먼저 제거하겠습니다. 그럼 앞쪽부터 천천히 살펴가겠죠? 앞쪽은 SD 버전이기 때문에 소음기 배럴이 통짜로 들어가 있습니다. 소음기만 따로 앞쪽에 장착한 게 아니라 VSS나 AS8처럼 일체형 배럴로 되어 있습니다. K7도 그렇게 되어 있죠? 가늠새가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으로 되어 있고요. 슬링고리가 앞쪽에 동그랗게 있습니다. 핸드가드는 특이한 질감으로 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통형으로 되어 있고 수직으로 주름이 되어 있습니다. 참 특이한 느낌으로 그립감이 나오고요. 장전 손잡이가 위쪽에 당기고 이렇게 받칠 수가 있습니다. 장전발을 당기고 고정을 시키면은 이렇게 볼트가 고정이 돼서 열리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판을 넣고 내려주면 되죠.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표현을 해줬고요. 볼트 부분에도 용접선처럼 이렇게 몰드를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전체적인 바디는 유광으로 표면이 처리가 되어 있는데 리얼한 느낌이네요. 바디는 메탈로 되어 있는데 스틸로 되어 있고요. 프레스로 찍어낸 바디입니다.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한 제조문법이죠. 실총도 프레스로 찍어서 만든 몸체인데 에어소프트건도 똑같이 재현을 해줬습니다. 탄창 몸체가 이렇게 버튼이 있고요. 이게 굉장히 사용이 불편한데 MP5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손가락이 닿지 않죠? 밑에 쪽에도 탄창 몸체가 있는데 이게 부러지거나 사용하지 못할 때 눌러서 빼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레게 쪽에도 전용 슬링고리를 달 수 있는 후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용하지 않을 것 같네요. 하부는 폴리머로 되어 있는 리시버로 되어 있고요. 그립 안쪽은 비어 있습니다. 셀렉터가 있습니다. 셀렉터는 좌우 연동으로 만들어놨고요. 이게 안전, 반발, 점사, 그리고 연발입니다. 점사 기능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굉장하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셀렉터가 앞으로 더 밀면은 뒤로 살짝 돌아간다는 겁니다.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닌데 돌아간다는 약간 아쉽네요. 뒤쪽에 슬링고리가 이렇게 있고요. 가늠자는 SK4 특유의 루틀리치 가늠자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높이에 따라 돌려서 쓰면 되겠죠? 좌우 조절은 여기 있는 나사를 돌려주면 좌우로 조절이 됩니다. 그 레일이 장착되어 있죠? 레일은 원래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따로 구매를 해서 장착을 해줬다고 합니다. 장착은 그냥 나사를 조여서 튀어나온 홈에 걸치게 되어 있는 방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네요. 인입식 스톡이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요. 뺄 때는 이 래치가 이렇게 보이죠? 이 래치를 이렇게 밀면은 이렇게 살짝 튀어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당기면 되고요. 총 3단계인데 자기 원하는 길이에 맞춰서 조절하면 되겠죠? 탄창을 한번 살펴볼까요? 9mm탄이 복렬로 들어가는 거를 재현했기 때문에 굉장히 두껍고요. 손가락 두 마디 정도는 나온 것 같습니다. 전환 레버가 있죠? 이거는 공탄 사격용으로 만들어 놓은 전환 레버입니다. 근데 반동이 세서 이게 고정력이 약한지 자주 잘 풀려가지고 잘 안 쓰는 기능이 좀 된 것 같네요. 탄창에 있는 도막이 좀 잘 벗겨지는 것 같네요. 레겔에 부딪히는 부분이 도저히 다 까져있죠? 튼튼한 피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디는 어느 정도 버텨지고 있고요. 장전 손잡이는 탄창이랑 비슷하게 까지고 있습니다. 한 무게를 한번 잠깐 재볼까요? 560g이 나오죠? 꽤 묵직한 탄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디의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3.1kg이 나오네요. 몸체가 굉장히 작은 편인데 무게가 꽤 묵직하죠? 탄창까지 같이 끼면은 무게가 상당합니다.
한번 내부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분해는 정말 간단합니다. 바디핀을 반대쪽에서 밀어서 이렇게 뽑고 바디핀이 나왔죠? 앞쪽도 뽑고요. 이 두 개가 나오고 뒤쪽이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됩니다. 충격 방지용 스크린 있죠? 굉장히 리얼하게 재현을 해놨습니다. 오. 그리고 밑에 그립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그립이 이렇게 트리거 뭉치가 나오죠? 볼트를 빼보겠습니다. 볼트가 굉장히 묵직하네요. 내구성이 특별히 약해 보이는 부분은 없고요. 굉장히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장전 손잡이가 뒤쪽까지 나온 게 보이죠? 이게 분해하고 보니까 철판 프레스 바디라는 게 딱 보이네요. 접힌 부분에 이렇게 붙인 게 보이죠? 자, 다시 조립을 하겠습니다. 분해 조립 정말 간단하죠? 호흡 조절은 이 커버를 분리하고 안쪽에 다이얼을 돌려서 만드는 호흡을 채택을 했고요. 조절을 하려면 약간 불편한 게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게 현장에서 즉각 호흡을 조절하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자, 핸드가드를 분리하고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넣고 다이얼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이얼이 이렇게 있죠? 보이나요? 다이얼을 돌려서 호흡을 조절하게 됩니다. 조절한 상태에서 커버를 다시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실내에서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가스는 퍼프디건입니다. 가스를 넣자마자 천천히 차가워지는 게 느껴지네요. 자, 해볼까요? 자, 느껴보겠습니다. 반동이 정말 강력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소리도 묵직하네요. 어깨가 막 강하게 때려줍니다. 좋죠? 검사해볼까요? 오, 검사도 정확하게 딱딱 흔들어줍니다. 오, 좋습니다. 이번엔 연사. 볼트가 꽤 무거운데도 굉장히 강력하게 잘 쳐주고 있고요. 작동성 괜찮은데요? 자, 이제 확인했으니까 밖으로 나가서 집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외 사격으로 나왔습니다. 진짜 작동성 괜찮았죠? 자, 이제 집탄을 확인할 건데 8m에서 단발, 연발, 그리고 점사까지 해서 집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리는 8m니까 대충 이 정도 한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사격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 잠깐 호흡 조절 좀 하겠습니다. 자, 바로 사격에 들어가죠. 자, 먼저 단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잘 박히는 것 같은데요? 확인해볼까요? 제가 호흡 분량으로 살짝 옆으로 튄 거 빼고는 굉장히 준수하게 잘 박혀 있습니다. 집탄이 좋네요. 자, 이번에는 점사로 사격해보겠습니다. 장탄선 남아있죠?
알겠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자, 점사인데 반발이랑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잘 바뀌고 있습니다. 오, 좋은데요? 반동도 오, 정말 찰지고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사로 사격해 보겠습니다. 탄창이 급속하게 냉각되네요. 칸은 다 섰습니다. 아, 살짝 척척거렸는데 나가지긴 나가줍니다. 확인해볼까요? 왼사 집탄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반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게 잘 나왔었죠.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RPM이 일정하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살짝 고르지 못한 그 RPM이 아쉽네요. 잠깐 좀 확인해볼까요? 공탄 사격 레버로 돌려놓고 살짝 일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연사 자체는 잘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여름이었으면 좀 더 압력이 잘 나와서 RPM이 좀 더 일정하게 나갈 것 같은데 살짝씩 어긋나는 게 아쉽긴 하네요. 자, 이번에는 집탄 확인을 다 했으니까 좀 더 사격해보면서 성능을 좀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시켜보고 적발까지 해보고 집탄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아, 굉장히 잘 만들어진 총이고요. 아, 와. 일단 적발 자체가 안정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탄창을 하나를 해가지고 여러 번 돌렸으면서 냉각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졌는데도 그때 꾸역꾸역 잘 나가네요. 아, 잘 만들었는데요. 자, 구매하시기 전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일단 스틸 바디에 그리고 괜찮은 작동성, 집탄도 괜찮고요. 반동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이만한 물건이 없다는 생각하네요. VFC도 이 정도 때깔은 뭐 더 좋을 수 있지만 작동성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점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총인 것 같네요. 자, 단점이라면은 도막이 잘 벗겨지는 거랑 그리고 RPM이 좀 일정하지 못했다는 거, 그게 될 수 있겠네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괜찮은 물건이고요. 위탁을 맡겨주신 유튜버 브레드박님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재밌는 리뷰였습니다. 지금까지 고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e're picking up where we left. Off and on again.